수능응원 기력회복 굴곡반 영상에서 맛깔나게 먹던 그 깍두기를 만들 겁니다. 영원한 국밥 메이트 아싸 아싸 무두개를 깍두기 모양으로 깍둑깍둑하게 썰어줍니다. 깍둑깍둑 나이스. 김장 비닐 한 장 쳐 꺼내서 깍둑 썰어진 무두개를 넣어줄게요. 2kg입니다 쌀가루 4큰술 물 6컵 넣고 썩썩썩 섞어가면서 끓여줄게요. 팍팍팍 끓어오르면 믹싱볼로 콸콸콸 설탕 5큰술 소금 2큰술 액젓 5큰술 넣고 썩썩썩 체온보다 차갑게 식혀주겠습니다. 쿨다운 차갑게 식으면 생강가루 반큰술 다진 마늘 반컵 넣고 썩썩썩 썰어둔 무에다가 콸콸콸 부어넣고 이끌을 묶어서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주물러줄게요. 주물러 이렇게 2시간을 방치할 겁니다. 그리고 물을 절일 때 설탕을 넣으면 쫀득말캉하게 절여지니까 참고하세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에서 이렇게 물이 나왔는데요, 이 친구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고춧가루 4컵 반 가가가 다시 봉지채로 주물러가면서 섞어주세요. 썩썩 이 상태로 실온에서 2-3일 방치 후에 먹으면 영원한 구간메이트 아삭아삭한 깍두기 완성. 국물 요리 어디에 부쳐놔도 맛있는 깍두기. 오늘은 굴국밥과 함께 먹을게요. 뜨끈한 국밥에 아삭한 깍두기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세요. 히스테이스.